그럼 오늘 교육을 해주실 강사님에 대해서 잠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광주대학교 경영학 박사를 출연하셨고 전남대학교 대학원 농업경제학 박사를 출연하셨으며 제23대 농업중앙회장을 지내신 김병광 회장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지금
300만이 안 되는 우리 국민들입니다. 5천만 국민들의 마음의 고향을 여러분이 지키고 계시고, 또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남들이 다 산업화 사회가 일어나면서 도시로 도시로 다 나갈 거예요. 여러분은 그래도 5천만 국민의 고향인 농촌을 내가 지켜야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지금까지 이 농촌을 지키고 계신 여러분들은 5천만 국민들로부터 수많은 박수를 받으셔야 한다고 하시는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한대요. 그러면 실로 여러분이 그런 박수를 받고 있느냐? 안타깝게도 그런 박수를 다 받지 못하고 있는 게 우리나라 농촌의 현실입니다. 이런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도 그리고 지금도 나는 이 농촌을 지키고 살아왔던 내 과거에 대해서 아니 현실에 대해서 나는 한치도 부끄러움이 없고 나는 농민인 것이 자랑스럽다고 생각하는 여러분들 앞으로 어떤 사례가 오더라도 여러분은 반드시 그 대우를 받으실 때가 저는 오리라고 확신을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분 긍지를 가지시고 여러분의 농촌, 여러분의 고향을 아니 5천만 국민들의 그 고향을 여러분들이 끝까지 잘 지켜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제목을 가지고 왔는데요. 오늘 연세가 되신 여러분들은 근본이 뭐냐고 물어보면 어렸을 때 보면 비가 오지 않으면 철수가 둔봉을 파가지고 둔봉에 있는 물을 가지고 변홍산을 지을 때가 있었어요.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는 우리 농민들이 이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이 나라를 지켜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둔봉이라는 것을 오늘 많이 강조할 텐데요. 여러분 둔봉을 어떻게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 둔봉을 파지 않으면 물을 받지 못하고 물을 받지 못하면 농사를 못 짓는 거예요. 아니 요즘에 좀 큰 둔봉을 얘기하자면 요즘은 둔봉이라기보다는 땡을 막지 않아요. 지금 우리 농민들이 농사를 짓는데 수리 안전 확률이 95% 아무리 항해가 우리는 벼룽사 못질 리가 없습니다. 그건 뭐냐면 땡이라는 둔봉을 팔았기 때문입니다. 둔봉 이거는 한마디로 어떻게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꿈이라고 하는 얘기고 연결을 시킬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도전이라는 얘기하고도 연결시킬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내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둔봉을 파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으로 연결 지어서 제 얘기를 들으시면 아, 저 친구가 지금 뭐 때문에 제목을 둔봉을 파자라고 했을까? 라고 얘기가 가능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책을 네 권을 썼는데 마지막 책을 쓴 제목이 뭐냐면 저 둔봉을 파자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초점 아래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서 제 얘기를 들으시면 아마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섯 가지 정도 얘기를 할 텐데요. 제가 이제 어려서 간단하게 오프닝 말씀으로 이렇게 얘기를 잠깐 할 거예요. 제가 좀 감히 한번 여쭤보신다면 제가 연세를 좀 물어보도 되겠습니까? 나이가? 아, 그러시군요. 그러면 이제 거의 80이 넘으셨는가요? 그러셨네요. 제가 이제 인생 100년인데 100년을 산 시대가 왔어요. 제가 이제 집이 어디냐면 고향이 나주예요. 전남 나주. 근데 나중에 광주 때인데 광주에
근데 이제 어느 행사를, 이런 행사를 봤어요. 근데 그 사회자가 저쪽에서 우리 내 선배님한테 박수를 치라고. 근데 그때 연세가 몇이시냐면 95살이셨어요. 근데 제주도로 갔는데 골프를 쳤는데 홀인원을 했다요. 그래서 박수를 치라고.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내가 내 옆에 앉아있길래 손을 잡고 아이고 선배님 축하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하면서 내가 옆에다 귀에다 딱 대고 이랬어요. 선배님 100세까지 사시는 데는 전혀 문제 없으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난 점심 먹을 때 나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김 회장 100세는 말이야 너도 살고 나도 살고 나보다 100세까지만 살아라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요, 그 다음을 만나서는 백세라고 안 하고, 아니, 지금 건강 선배라고 하는, 110살까지 사시는 데는 전혀 문제 없으시겠다 했더니, 이미 이렇게 걸리죠. 이게 우리의 본능입니다, 본능. 이게 거짓말이 아니야, 이게. 오늘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우리 아버님도 마찬가지예요. 91살까지 사시는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91살까지 살았으면 나는 앞으로 몇 년을 더 살 수 있냐? 20년을 더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 이게 준비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100세 시대에 준비를 하셔야 돼요. 이거? 아니 이게 지나간 말이 아니에요. 이게 의술이 발달했고 여러분의 마음들이 다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게 100세 시대는 와버린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지금 평균 연령이 83세인데 남자들이 80세고 여성들이 86세고 건강 연령이 65세라는 걸 평균으로 말했어요. 평균으로 말했어요. 그러면 건강 나이가 65세라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이 지금 현재 나이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되나요? 예, 쉽게 말하면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건강하게 어떻게 오래 살 것인가 이게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다음 표를 한번 눌러볼게 보세요. 인생을 100년을 산다는데 내가 100년 사는 여러분의 삶을 내가 일순분해를 쪼개고 쪼개봤어. 쪼개봤더니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잠을 자는 게 33년이고 직장생활 우리가 공사를 짓고 일을 실제로 하는 것과 밥 먹는 시간, 학교 가는 시간, TV 보는 시간, 출퇴근하는 시간 그리고 가장 많은 시간은 뭐냐면 겨울 허송세월이에요. 허송세월. 삶을 살기는 사는데 몸만이 사는 세월이 너무 많다. 그게 13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전부 묶어가지고 오늘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내용 중에 하나는 즐겁게 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여기 잘 오신 거예요.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요 내가 그냥 빈 말이 아니라 오늘 하루가 너무너무 즐거우신 거예요. 오늘 하루가 즐거우시면 최소한 여러분의 수명은 3년 이상 연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얼마나 여러분이 오늘 여기를 잘 오셨느냐. 즐거운 거예요. 집에 계시면 지금 이제 사모님하고 두 분 계실 가능성이 크지만 오늘 여기 와서는 한 100여 명의 우리 대골변에 계시는 조합원으로 함께 자리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 하나만으로도 가슴 설레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어찌 보면 한 번도 지금까지 같은 면에 사셨지만 처음으로 만난 분도 계신 거예요. 가슴 설레는 일이요.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는 게. 사람은 여러분은 진짜 살아가시면서 가장 즐거운 곳이 무엇이겠느냐는 생각을 해보는데 사람 만나는 것처럼 중요한 일이 없어요. 정말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좋아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100년을 이렇게 인수분해
사실이라면, 즐거움의 사실이라면 여러분의 꿈이 있어요. 아니, 나는 지금 80대고, 90대고, 아니, 50대고, 40대고, 그 나이에 나는 내 꿈이 있어야 돼요. 내 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머니. 내 꿈이 있어야 즐거움이 있어요. 그 꿈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려면 저는 이런 거예요. 누구와 있을 때 가장 즐겁냐? 누구와 있을 때 가장 즐거운? 누구와 있을 때 가장 즐거우신? 누구랑 같이 있어야? 근데 생각이 안 나시나요? 누구와 있을 때 가장 즐거운? 그렇죠. 친구들처럼 좋은 곳이 없어. 사이 있어요. 사이. 아니면 사이 하고 있으면 좋아요. 사이 사람은 또 장군님 아니야. 사이 있으면 장군님 즐거운 거예요. 친구처럼 좋은 게 없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가족이 있잖아. 가족 모였다. 명절 가족 모임 얼마나 즐거우시고 이게 누구와 있을 때 즐겁냐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누구와 모이고 무엇을 할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무엇을 하면서 즐겁게 살지? 아니, 농사가 즐거운 일이죠. 근데 더 즐거운 일은 무엇인가? 고소 치는 일인가? 아, 그럴 수도 있어요. 아니, 사모님을 모이면 전을 뛰어서 먹는 것도 즐거운 일이에요. 누군가와 함께 즐거운 일을 우리가 만들어서 살아가야 돼. 만들어봐야 돼. 어떤 마음이냐는 것인데,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마음이 나만을 위한 마음보다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아니, 이웃도 이웃이지만 그 대얼굴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마음을 담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마음. 아니, 대월농협에게 우리가 마음을 두어서서 스스로 농협을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배려를 한다면 더욱 큰 우리들의 즐거움이다. 그래서 보면은 가장 즐거움이 여기 나와 있는 것이 친구를 만나고 여인을 만나고 형제를 만나고 자녀를 만나고 그리고 이웃사람을 만나는 것이 가장 즐거운 일인데요. 오늘 여기서 제가 하나,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백세를 살 수 있는 그 팁을 하나 드리자면,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분들의 전화번호를 알았다면, 즉시 전화를 한번 해보라. 전화를 한번 해보면요, 그분은 깜짝 놀래요. 너무너무 놀래요. 저는 지금 회장을 그만둔 지가 3년인데 가끔 전화를 내가 보고 싶은 사람한테 전화를 하면 아주 깜짝깜짝 놀래요. 근데 실제 예를 내가 하나 들면 이 사람 얼굴을 내가 한번 보여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황창구라는 사람인데 여러분 KT를 아시죠? KT 한국통신 전화 인터넷 그 사장이에요. 근데 이분하고 저하고는 어떤 관계냐면 특별한 관계는 아니고 내가 회장 때 농협에서 전화요금, 전선 사용료 이런 것을 KT에다 1년이면 한 700원 정도 돼요. 내가 그 고객이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그런 고객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제가 농협 방송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MBS라는 100번을 틀면 MBS 농업방송이 나오셔요. 그 방송을 만들 때 100번이라는 채널을 이 사람이 저에게 부여를 해줬어요. 채널 100번 만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그거를 해줬어요. 그래서 내가 굉장히 고맙잖아요. 아니 내가 한 달에 700억, 1년에 700억씩 영역력을 줬지만 하여튼간에 100번의 채널 낙가를 줘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저분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잘못 걸었어요. 저분한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그러면서 저분한테 전화를 잘못 걸었어요. 근데 전화를 받더라고요. 깜짝 놀래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김병훈 회장님이 저한테 전화를 다 주신다니요. 너무 감사하다. 아니, 그래서 내가 그랬죠. 내가 잘못 전화 걸었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겠잖아요. 당신이 100% 농협방송을 채널 그래서 너무 고마움을 내가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다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나한테 전화를 와가지고 저 책을 냈다고 컴펜시에이션이라는 책을 냈다고 나한테 책을 두 권을 보내왔다. 저 책을 읽어봤더니 제 한 권에 일대기가 나오는데 정말 존경할 만한 분이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스마트팜이라는 그 IT를 저분이 가장 먼저 만들어서 공급했던 분이다. 그래서 제가 또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책잘 받았는데 내가 금년 10월 20일 날 우리 그 스마트팜하고 관련된 포럼을 하는데 당신을 내가 연사로 초대를 하려고 하는데 예, 당신이 와서 강의를 해줄 수 있냐 했는데 좋아요. 내가 잘못 물론 전화했는데도 그 사람을 너무너무 반가워하더라. 근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분한테 어쩌면 전화를 내가 먼저 물어봐보세요. 그건 굉장한 효과도 있을 뿐 아니라 너무너무 전화를 걸어간 여러분에게 고마워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오랜 동안 공부를 받지 못하던 분에게 전화를 통해서 여러분이 인간관계를 넓게 함으로써 여러분이 백세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즐거움을 누구로부터 느낄 것인가? 나의 인간관계를 하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여러분들이 즐거움을 느껴야 우리 마음속에서 엔돌핀이 생기고 하이퍼핀이 생겨서 오래오래 살 수 있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 수 있도록 하는 마음의 넓이가 커질 것이라고 하는 얘기를 잠시 들려드립니다. 돋보기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려서 제가 영상을 가져왔어요. 이게 돋보기를 만들면 돋보기 물만 가득인 것이 아니라 돋보기에서 돋보기 잡고 이거도 잡고 잡어도 잡고 별거를 다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원래는 물을 가득 위해서 돋보기를 만들었지만 저 돋보기 속에서는 저 같은 생태계가 계속 보존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 것이 돋보기예요. 그래서 저것들 보면 옛날에 우리가 돋보기에서 물을 퍼왔던 불에 기운 나시잖아요. 군복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군인들에게 정말 소중한 그 우리 농업을 하는 사람들의 수단이었어요. 자꾸 제가 군복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연상을 하시라고 말해요. 제 얘기 속에서는 군복하고 관련된 얘기가 나온 거예요. 자, 여러분이 즐겁게 사시기 위해서는 어떤 군복을 봐야 된다? 충만한 군복을 통해서 인간관계를 넓게 가져감으로써 여러분들이 굉장히 즐거워하는 공복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농사를 짓기 위해서도 저 같은 공복을 여러분이 하시지는 않겠지만 여러 가지 공복들을 하셔야 된다 그런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한 가지는 한국의 농업이 뭔가 제가 농민들이 뭔가라는 정의를 내가 자, 여기서 한국을 하시는 분들은 저 농자가 농사농자인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시는데, 저거를 내가 분해를 해보면, 저 노란 글씨, 저 글씨는 노래국자입니다. 노래국자. 근데 그 밑에 저 노란게 다시 또 하나 띄어나온 게 별진자라고. 그래서 우리 한문을 만들었던 저 사람들이 어찌 저렇게 잘 만들었는가라는 것을 감탄할 수가 있는데
저는 농부라는 것은 벼를 노래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내 나름대로 정의를 해놨어요. 내가 40년 동안 농협을 근무하면서 우리 농민들은 벼를 노래하는 사람이다. 우리 농민들은요, 벼를 보고 출근을 하고, 벼를 보고 퇴근을 하고, 비가 와도 안 하면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고 기운을 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농사를 지어놓고 풍년 농사 기원도 하늘의 벼를 보고 우리는 기원을 합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우리 농민들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농민은 적어도 우리가 흙에서 살아왔고 자연과 함께 살아간 사람들이지만 우리는 하늘에 있는 벼하고 똑같은 사람입니다. 군인들이 벼를 많이 받는 높아지는 거잖아요. 우리 농민들은 수없는 벼를 갖고 있는 분들이 우리 농민들이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나는 벼를 노래하는 사람들이 농민이라고 보는데요. 여러분 길이 이제 들어보셨을 거예요. 젖소를 키우는 분들이 음악을 틀어주면 젖이 더 많이 나온다? 내가 나주사한테 나주 수박을 기르는 농민이 한 분이 있어요. 그분은 하여튼 수박농사 지어서 공판장에 가면 이렇게 내가 이제 그 집을 가서 이제 수박농사 지신 분들한테 뭐라 물어봐. 어째서 그렇게 수박을 잘 농사를 지시니까 라고 하면 어휴 김교학장 어서 내가 이거 하우스 안에 스피커를 다 만들고 나는 노래를 들어주는데 저 수박들이 노래를 다 듣고 당도가 높아진다 이렇게 나는 막 얘기합니다. 그런데 내 속으로 그랬어요. 그건 과학적이지도 않은 수박이 어떻게 당신이 틀어준 노래를 다 들은다요. 내 속으로만 그랬는데 내가 느끼는 건 뭐냐면 그분이 수박이 그 노래를 들은 것이 아니라 그 농부가 노래를 들은 거예요. 그 노래를 들은 그 농부는 요 마음이 즐거운 거예요. 마음이 즐거우니까 수박 숨은 하나 덧쳐주고 덧쳐주고 걸음 하나를 더해줄 거 아니야 거기다가 마음이 즐거우니까 그런 것이지 수박이 농사 그걸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내 생각에 그래도 어찌됐든 나는 그분의 말에 동의를 해 그러겠다 근데 당신의 마음이 즐겁기 때문에 그 수박이 매번 여러분이 지은 농사를 중에 여러 가지 농사를 지을 수 있지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의 마음이 즐거우시냐 연애인지 하나라도 더 보내줄 수가 있고 하나라도 더 보내줄 수가 있고 아니 어떤 것이라도 하나 더 보내주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예요. 즐거웠어요. 그와 같이 우리 농민들은 제가 정의를 내놓는 게 여러분은 별을 노래하는 그야말로 그냥 빈말이 아니라 우리나라 농민들은 5천만 국민들의 건강을 타고 또 5천만 국민들의 마음의 고향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농사를 짓고 있다면 그 노래하는 사람들이 틀리는 게 여러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농사직설이라는 세종대학의 책을 만들었는데 그 책 속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땅을 갈 때 한다. 천천히 갈면 흙이 부드러워지고 소가 지치지 않는다. 봄, 여름에는 얕게 갈고 가을에는 깊게 갈아야 된다. 이렇게 그 시절에 세종대왕이 책을 만들 때 저희에게 쓴 겁니다. 여러분, 가을에 추신경 오지 않나요? 가을에 추신경은 깊게 갈아야 돼요. 그러려면 봄과 여름에는 얕게 갈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속을 여름에 너무 많이 부려버리면 가을에 추신경을 할 수가 없으니 속을 부리는 대로 그런 지혜를 가지고 부려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세종대왕에서 농사님들에 있는데 제가 이거 그 영화 한 편을 내가 봤는데 다 보여드리면 되겠는데 이게 영상이 안 나오나요?
연상이 한다면 이게 원암소리라고 아마 여러분도 이 영화를 보셨어요. 우리나라 5천만 중에 1,000만 우리 국민들이 저 영화를 봤어요. 저분이 최원균 할아버지라고 이소 우롱이와 함께 40년 동안 저 소를 길렀던 분인데 저 소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저 최원균 할아버지가 나는 그 소 옆에 내 무덤을 만들어 달라고 얘기해요. 우리는요 한때 소가 우리의 재산이었잖아요. 소가 죽고 책내기를 하고 거기서 소 새끼를 하면 또 팔아서 얘들 가지고 이게 우리 농민들의 삶 중에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오직 하면 저 누렁이 옆에 나를 묻어달라고 했겠느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중요한 얘기 한마디를 하고 갈 거예요. 아마 소를 길러봤던 분 중에는 지금 저 같은 부분을 뭐이라고 해야 되냐면 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멍에. 그리고 그 밑에 제가 나온 것은 굴레라고 얘기를 하죠. 소 쟁기질을 해보신 분들은 이걸 다 해보셨어요.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우리 아버지가 저를 쟁기질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소중을 써요. 소중을 써. 우리 아버지는 농사가 그리 많지 않아서 무엇으로 우리를 가르쳤냐면 남의 집 쟁기질을 해가지고 그 쌀을 받아서 우리를 먹여 살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소가 소중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소중을 쓰면은 소중 부엌에 저런 멍에같이 생기는 것들을 수없이 갖다가 만들어 놨는데 저게 뭔가 했더니 곰곰이 생각하니까 굴리더라. 근데 소는 쟁기질 해보시면 아시지만 분리가 좋아야 소가 반응해요. 분리가 자기 목에 맞지 않으면 소가 다른 데로 가니까 멍에가 분리를 땡겼네. 이게 아니야 소가 아프니까 주인이 원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분리가 좋아요. 아니 분리. 아 멍에가 좋아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멍에를 수없이 만들다가 부엌에다 버리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멍에는 뭐였을까? 타고날 때 태어날 때부터 나는 농민이라는 불리를 쓰고 나왔을까? 아니었을까? 아니 농사를 지탄하고 농사가 내 만들 수가 있고 아니 농사를 지어도 나는 농농사를 짓다가 가수할 수도 있고 아니 뭐 다른 하우스로 바꿀 수도 있고 이럴 거란 말이야. 아 아니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는 부단하게 변화를 여러분은 쫓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필요한 먹이를 미리 군복을 파야 돼. 군복을. 준비를 해야 된다. 준비를 해. 야,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꿈이 있어야 돼. 아니, 내가 이 나이 먹었는데 나한테 뭔 꿈을 가지라던가요? 이거는 안 돼. 어머니에게는 어머니가 만든 꿈이 있는 거예요. 아니, 그 꿈이 어찌 보면 자식을 위한 꿈일 수도 있고, 내 꿈 아니면 지압의 꿈이 될 수가 있고 온 가족의 꿈이 될 수가 있어요. 그건 조금 다르더라도 오늘부터 오늘 김병원 전 농협회장을 만나서 여러분의 삶에 분명한 변화가 올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이 조그마한 군복의 꿈을 가져보는 거예요. 아니 꼭 가야 될 필요가 없어요. 하나라도 지금 꼭 하나라도 내가 가질 수만 있다면 여러분 소중한 100년 건강 시대를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꼭 얘기를 하는데요.
그림자만 그리신 말고 전부 보는 거예요. 죽기 전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뭐냐? 이제 해외여행도 많이 다니실 거 아니에요. 이제 코로나 풀려서 해외여행도 잘 나가신 거 아니에요. 그래, 더 늦기 전에 나는 해외여행 어디 한 군데를 가봐야겠다. 일본을 가봐야겠다. 가까운 중국을 가봐야겠다. 아주 소중하고 적은 꿈을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오늘부로 그거를 집에 들어가셔서 집에 들어가셔서 글로 써놓으면 최고. 아니 이렇게 해도 있어요. 야, 건강검사를 내가 올해는 중학교로 한번 해봐야겠다. 우리 어머니는 73살에 돌아가셨어요. 내가 고려자식 기가 막힌 거예요.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건강검사를 많이 여러분, 올해 작년에 했다면, 작년에 8월달에 했다면, 올 8월달에는 반드시 내가 건강검사를 해봐야 되겠구나. 정말. 건강검사를 해보는 그 적는 것을 버킷리스트라고 해요. 근데 우리가 진짜 중요한 나의 건강을 내가 살피지 않으면, 내 부유자식이잖아. 건강검사를 잘 하시도록 해야 되는데, 어머니 괜찮으십니까? 아, 괜찮다. 난 내 걱정하려고 네 걱정이라 해라. 이렇게 살아오시다가, 어느 날, 암으로 판정이 돼서, 73살에 돌아가시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진정으로 중요한 건 뭐냐면, 나의, 납니다. 자식보다, 지하보다, 누구보다 중요한 것은 내게 나기 때문에 나를 위한 투자를 해야 하는 때가 지금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적어보라고. 오늘 김정은 회장의 얘기를 들어봤더니 나는 진짜 이거를 올해 아니면 내년에 꼭 해봐야 되겠다. 여러분이 어디 달력 한편에다가 적어보라고. 난 나이가 다 먹어서 내가 뭘 아닙니다. 여러분, 100세까지 살으셔야 되는데. 반드시 적어봐야 그게 실현이 되는 거예요. 아니, 꼭 내 얘기가 아니라 지하의 얘기가 되고 되고 아들, 딸들을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는 것도 되고. 아니, 여우자는 아들이, 딸이 있다면 아들과 딸 올해 언제까지는 내가 여우야 됐구나. 하늘을 적용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꿈을 실천하는 일 중에 하나다. 그런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반드시 적어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적어가지고는 안 돼요. 그 다음이 뭐냐면, 바래. 내가 바라는 대로 될 것이다. 믿음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나는 쉽게 말하면 건강검사를 해야겠다라고만 적어보면 안 된다. 나는 왜 건강검사를 해야 되는 것이냐? 나를 위한 분명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그렇게 적어놨으니까 나는 건강검사를 하고야 말 것이다. 라고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 자성적 이야기라는데, 이게 그리스 신화에 나온 얘기예요. 그게 그 조각가에 조각을 저렇게 해놓고 나니까 그 조각보다 조각인데 너무 이쁘게 만들어요. 저 조각이 사람으로만 변신을 한다면 내가 저리고 결혼을 하고 싶다 하고 날마다 아침마다 일어나가지고 저 조각상에다 기도를 합니다. 네가 사람으로 태어나서 나와 결혼했다고. 근데 신에게 저는 신에게 제사로 기도하려고 했었는데 갈라디아한테 계속 기도를 했더니 거의 20년 동안 기도를 했더니 저게 사람으로 태어났다. 어느 날 조각이 땅 눈을 하면서 사람으로 변하고. 그래서 저 기도하려는 사람은 저 조각과 조각이라는 사람과 결혼해서 아들.
믿음인 거예요. 믿어야 돼. 여러분이 이거를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다면 그것이 반드시 이익이 될 것이라고 믿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거기에 내가 이걸 꿈을 적었고 그 다음에 믿었고 그 다음에는 뭐냐면 상상을 해봐야 돼. 상상. 에? 내가 뭐 건강검사 막 계속 얘기했다는데 건강검사를 해가지고 암 이상 없습니다라고 하면 얼마나 지급했냐. 상상을 해보 아니 생명적 문제가 이상 있다면 즉시 발견을 해가지고 그 병을 치유를 했다면 뭐 얼마나 지급했냐.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그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세 가지의 원동력이 그거예요. 생각해서 적어보고 그게 될 것이라고 믿어보고 그게 만약에 이루어지면 어떤 결과가 나한테 좋게 나올 것이냐 하는 것을 여러분이 상상을 해보시면 여러분의 꿈, 소위 둥봉을 팔거나 그런 거. 둥봉을 팔지 않는 사람은 그 무엇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없는 둥봉을 파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여러분이 건강하게 성공적으로 살아오셨는 근데 앞으로 더 건강하게 사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그런 것들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요. 잠시 제가 제 얘기를 좀 하거든요. 그러니까 절대로 제 얘기는 자랑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김병원이는 어떻게 그 꿈을 실현했느냐 꿈에 관한, 내 꿈에 관한 얘기를 잠시 할 거예요. 잠시. 저는 회장을 서두에 얘기했듯이 세 번 나와가지고 두 번 떨어지고 당선이 됐어요. 저는 일남 사녀 중에 이제 아들 하나로 태어났는데 워낙 진짜 너무너무 힘들게 살았던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제가요 이제 그 어느 날이었는데 아마 우리 집에 손님이 왔나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이제 쌀을 이웃에서 빌려다가 밥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쌀밥 냄새가 얼마나 고소하냐. 그러니까 그 어린애가 쌀밥을 엄마한테 요구를 하는 거예요. 밥을 달라. 그러니까 엄마는 기다려라. 손님 밥을 드리고 혹시 남으면 너에게 밥을 주겠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니는 밥을 해서 손님상을 딱 차려드리고 부러진 문구공으로 손님이 혹시 밥을 남기지 않는가 해서 몇 번이고 봤더니 세상에 물까지 딱 말아서 깨더니 드시고 상이 나오고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엄마가 하는 말이 아가 내일쯤 너에게 쌀을 들여다가 쌀밥을 좀 해주겠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때 얘가 그냥 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시절을 제가 살아왔어요. 그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이제 이게 안 되는 거네요. 갑자기 이것도 너무 그런데 그 어린 시절에 제가 기억하고 초등학교 5학년 정도 된 무렵인데 그 무렵에 제가 우리 아버지가 이제 지게를 저한테 맞춰줬어요. 그때부터 이제 소 풀을 베고 또 소 뽑을 빚면서 소죽을 쓰도록 만드는데 소죽을 쓰려면 짝구가 있어야 되잖아요. 짝구에다 쓴 풀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제 소죽을 써야 돼요. 근데 제가 그때 이 손을 짝구에다가 잘라버려요. 근데 지금도 이 손톱이 제대로 나지 않고 있는 상처를 제가 가지고 있을 정도로 어렵게 살아왔죠. 그러면서 저는 사실
직원 생활을 쭉 해오다가 사람이 기회가 없는 거예요. 기회. 여러분에게도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기회들이 올 거예요. 그런 기회들이 올 텐데 그 기회는 준비된 사람한테 오냐. 준비한 사람한테 그리고 기회가 오게 돼요. 근데 저는 뭐 어떤 준비를 했다라기보다도 그때는 농협의 상무 시험을 보고 그랬는데 제가 34살에 농협 상무 시험에 합격을 해요. 그래서 좀 다른 사람보다 일찍 제가 상무가 돼서 다른 농협의 상무를 하고 또 그 농협에 들어와서 전문을 하고 있는데 내 조합장이 내가 모시고 있는 조합장이 갑자기 농협 중앙에 상임 감사로 그런데 저보다 조합장을 하라고. 그런데 그때 내가 농협 전부를 하고 있었는데 퇴직이 10년이 남았어요. 10년 남았는데 나보다 퇴직을 하고 조합장에 나가라고 하니까 만약에 떨어진 건 이건 이게 머리 아픈 일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세월호 아유 둔봉을 파자 둔봉을 일찍 파는 게 낫겠다 해서 제가 조합장입니다. 왜 조합장을 나는 얼마나 했냐면 세번을 했어요. 14년을 했습니다. 원래 12년인데 14년을 하는 이유가 합병을 했는데 합병을 하게 되면 2년을 더 하라고. 그래서 내가 14년을 하고 나서 이제 조합장 시절에 회장을 2번을 나갔고 그 조합장을 그만두고 나서 농협중앙의 농협무역회사 사장을 하면서 내가 회장이 되었는데 9번을 떨어지고 3번차 나가는 2015년 8월 14일 8월 14일이면 음력으로 8월 14일이면 뭐가 생각나세요? 뭐가 생각나세요? 8월 14일 추석이고 추석 그 추석날 전날 제가 대구에서 영천으로 넘어간 성공동을 그래서 추석날 아침에 밥을 어디서 먹을 것이냐를 생각해봤어요. 그래서 밥을 먹기 위해서 돌아다녀 보니까 아침밥이 된다고 써져있는 식당이 있길래 그것을 밥을 먹기로 했는데 추석날 아침에 보니까 그 사람은 거기다가 평말만 붙여놓고 거기도 주소대로 가버려요. 밥 먹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나는 게 조합장 하나가 생각이 났어요. 언제나 찾아갔는데 5분도 나한테 시간을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추석날 아침에 그 집을 찾아갔어요. 문을 탕탕탕 뜯으니까 할머니가 나오는데 어디서 수업이 됐더라고요. 내가 서울서 왔는데 조합장님도 데리고 왔습니다. 조합장이 참 한 열몇 명이 식사하고 있으면서 나오시면서 나를 보더니 한마디로 막 뒤로 자빠지더라고요. 추석날 아침에 저분이 왜 나한테 왔을까? 이게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어떻게 추석날 오셨냐고. 나 사실 아침밥을 못 먹었다. 나 밥 안 그러고 얻어먹고 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 부인을 부르더라고요. 그 밥 한 끼에서 갖고 오시던 정자가 마당에 있더라고요. 쟁반에다가 떡국 하나, 송편 몇 개,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과일 몇 개 해가지고 쟁반에다 해서 자기 떡방으로 들어가셨어요. 나 혼자 추석날 아침에 떡국을 넣고 정자에 앉아서 떡국을 한 그릇 얻어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나왔죠. 근데 이 얘기를 가서 해야 나를 찍어주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다음에 내가 또 봤어. 그랬더니 어디 계시오? 그랬더니 서울에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서울에 언제 오시오? 까지 나가가지고 또 만났어. 그랬더니 그때 아주머니가 나한테 자기가 아편한테 저분이 또 오셨는데 저분이 뭐 때문에 오셨는지 모르지만 좀 들어주시오. 추석날 아침에도 왔었던데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어찌갔든 제가 회장이 당선이 된 거예요. 당선이 됐는데 그 조합장이 나를 초대를 한 거예요. 그 농협에 행사가 있다고. 근데 거기 가기 전에 내가 뭐라 했냐, 조합장한테.
왜 내 사부님 선물을 좋은 걸 사다니고 갔다는 거야? 한복을 깨끗한 입고 나오셨다고. 왜 내가 선물을 드리면서 내가 추석 날 아침에 정말 한 그릇을 너무너무 잘 먹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사부님 막 우시더라고. 왜 나도 같이 먹었어? 사모님의 눈물은 무엇을 옮겼을까? 저 사람이 그때 회장이 당선된 줄 알았다면 그 재판 조금만 하다가 이렇게 되지 못하지 않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의 눈물도 있었을 것이고 또 하나는 그런 분이 당선돼서 여기까지 와서 나한테 선물을 좋아하니 얼마나 오만매냐는 생각도 있었을 거예요. 제가 이 간절한 얘기를 하는 것은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않느냐는 얘기를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데요. 제가 시간이 많지 않더라고요. 제게 주어진 시간이 그리 많지 않아서 제가 준비해온 자료를 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많이 생략을 하면서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가고자 합니다. 농협 얘기를 제가 농협에 왔으니 아니할 수가 없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농협 회장을 하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농협이 존재함으로써 대한민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냐면 31조예요. 어마어마한 국민적 국민들에게 주어진 혜택이 저렇게 많아요. 아니 대월 농협이 있음으로써 우리 대월 농협의 조합원들에게 주는 이점들이 한두 가지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은 농협이 꼭 입은 건 아니다. 입으십니까? 이뻐요? 제가 농협 회장을 하면서 정보를 들으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정말 농협이 이쁘십니까? 조합장 체면에 입다는 말로 속으로 미운 거예요. 왜 입니까? 미운 이유는 과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과거에 여러분들이 50년 전에 이 대월 농협을 만들 때 여러분은 출자를 어떻게 했느냐? 비교하고 사는 게 200원, 주걱숨에 하나인데 500원, 이렇게 출자를 할 때 여러분은 500원, 200원이 없어서 비로 외상사로 와가지고 외상대금에다가 출자를 얹어서 출자를 주셨을 때가 있었어요. 50년 전. 그렇게 여러분이 우리 대한민국의 농협을 만들었는데 농협이 성장을 하면서 보니까 호호 이 사람들이 농협이 농민은 없고 자기들만 있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해왔어요. 그게 바로 뭐였느냐면 이런 얘기예요. 농협이 이사님들을 몇번 오셨는데 농협이 목표는 있어. 올해 사업을 얼마를 해서 이익을 얼마를 벌어주겠다 이렇게 하겠다 근데 목적이 끊어지지 않고 농협이 왜 만들어져가지고 우리 농민들에게 무엇을 너희들이 해줬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해이기 때가 있었어요. 지금은 농협들이 정신을 차려서 나름대로 농협의 존재 이유는 농민이라고 하는 악을 쓰고 길을 쓰고 농민들한테 얘기를 해주는데 20년 그러니까 농민들이 농협에 대해서 이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적이 뚜렷하지는 못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저렇게 농협에 대한 비판의 소리들이 많았어요. 예전하고 사는 해장 사장에서 우리 지인조합장과 하는 얘기가 뭐였냐면 우리 조합장들은 물론이고 농민들한테까지도 한 천국을 돌면서 농협의 존재 이유를
코치였는데요. 내가 지인구조원자 아니니 내가 2019년도에 저분들이 이제 조합장으로 당선, 두 번째 당선됐는데 킨텍스로 불렀어요. 전국의 조합장님들을 킨텍스로 불러서 오후 4시에 오시라고 해가지고 그 다음날 새벽 6시 반까지 공부합니다. 이게 전국의 조합장님들이 지인구조합장님께 뭐 나머지는 나한테 우리 비서실들 지구를 통해서 난리가 대낮에 좋은 나라 왜 판매가를 불러서 밥을 사올라 가냐? 제가 이유가 있었어요. 혹시 대단히 소개해주는 연애 편지는 언제 쓰는 것이 좋았습니까? 밥. 그래요. 사람 마음은 밤 10시에서 새벽 1시까지 생각은 폭이 엄청나게 넓어져서 누구를 용서할 때도 그 시간이 되면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시간을 통해서 조합장뿐만 아니라 우리 10만 인민들의 마음을 훔쳐야 되겠다. 우리의 마음 어디에 가 있어야 되냐? 농촌에 가 있어야 되고 농업에 가 있어야 되고 농민들 곁에 가 있어야 된다. 우리 존재 이유는 농민이다 라는 것을 아주 저렇게 수많은 1145일 동안을 부르짖고 다녔더니 많이 회복을 했어요. 심지어 저거는 유관순 체육관에 5,000명의 농협 직원들을 한 곳에 모셔놓고 내가 목이 터져라고 애원이는 지구조합장처럼 농민을 위해서 일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제가 회장 시절인데 농차재 가격을 1조 이상씩을 내렸습니다. 비료 내리고 농약 가격 내리고 비닐 가격 내리고 수없는 일들을 해왔었던 때를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는데 참고적으로 이분의 얘기를 한번 잠시 들려주고 가고 싶은데요. 강릉에 산불이 났어요. 여러분 아마 태릉전에 보셔도 잘 알 거예요. 근데 그 산불난 동네에 이장님이 누구냐면 여성이에요. 여성, 여기 지금 내 옆에 서 계시잖아요. 저분이 심선이 이장이신데 해안에서 놀다가 보니까 자기 집 불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문득 생각나는 게 산 밑에 있는 자기 동네 노인들 생각이 나. 그래서 자기 남편을 불러서 차를 바꿔라 해서 산 밑에 있는 노인들 다섯 명을 구축을 하십니다. 그리고 와서 보니까 자기 집을 저렇게 가져버리고 있어요. 제가 직접 찾아갔는데 그래서 제가 농협중앙에 서울로 저 이장님을 불렀어요. 그래서 농협 직원